안전 문제는 또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2015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노상 주차장을 모두 없애겠다고 했는데 현장을 보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돌봄 교실이나 방과 후 수업을 받기 위해 등하교하는 학생들은 아직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차선윤 기자입니다. 바쁜 엄마를 대신해 손녀를 직접 챙기는 최태희 씨. 그런데 손녀의 등하교길은 늘 불안합니다. 일방통행도 아니고 그런데 애들을 등교를 시키면 제가 손자가 있어요. 손자, 손녀가 있어가 데리고 와보다 보면은 그럼 차는 싱싱 달려요. 30km 했는데 30km도 아니고 우리 손녀도 팔이 살짝 부딪혔다 그러면서 애가 깜짝 놀라고. 동상초등학교 주 출입로입니다. 예, 한쪽에는 불법 주정차가 들배 있고 다른 한쪽에는 노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등 하굣길은 늘 위험 속에 처해 있습니다. 아이들은 주로 학교의 정문과 후문을 통해서 등하교하고 있고 사방이 가파른 오르막길인데 인도는 정문 쪽 한 곳뿐입니다. 아이들은 주택가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주차되어 있는 차들 사이로 위태로운 등교길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호루라기를 불어도 애들이 놀라는 경우도 많고 하고 차가 와도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인도가 지금 없습니다. 인도가 양쪽으로 없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도 많이 해서 차 사이로 애들이 또 통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5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143곳, 2,673면에 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장을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 부산시는 각 관할 지자체에 노상주차장 폐지나 이전의 책임을 떠넘긴 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별도로 지금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거 같은 경우는 각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상황이어서 구청에다가 지금 다 자유 요청을 해가지고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동상초등학교 관할 지역인 금정구의 상황은 어떨까? 금정군의 어린이 보호구역 53곳 중 노상주차장은 동상초등학교 19면, 청룡초등학교 14면, 금양초등학교 44면이 설치돼 있지만 201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과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계획 수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내년에 청룡초등학교와 금양초등학교 주변 노상주차장 폐지와 이전에 대한 계획을 내놨지만 예산 확보 등의 숙제가 남아있고 더군다나 동상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폐지가 가는 게 맞지만은 지금 짧은 이 주차장 주차난에 대해서 해결이 하기 어려운 이 시점에서 바로 당장 폐지하기는 솔직히 조금 무리가 좀 있는 상황이고. 2015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이어지자 주차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미 규정일 뿐 강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 어린이의 안전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뒷전이었던 셈입니다. 2015년도 1회에 그친 일종의 뭐 전시행정이었죠. 2016년도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부산시에서 계획을 세웠지만 그 이후에 2015년도 이후에 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초등학교는 여름방학을 시작했지만 돌봄교실과 방과 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여전히 등하굣길에 오르는 상황. 오히려 방학기간 등교한 아이들은 보행권을 확보받지 못한 채 위험 속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